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42조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건보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과 이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예.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이 문재인 케어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1조 5,800억 원을 투입해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때보다 지출액을 6조 5천억 늘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이 되나요? 우선 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보 적용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컸었던 이 자기공명 영상 촬영 MRI나 초음파 검사 또 응급실, 중환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이 또 폐지되고요.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의 보험 적용 횟수 역시 앞으로 2에서 3회 추가 보장키로 했습니다. 또 한 살 미만 영유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앞으로 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관리 필요성도 커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는 건 그만큼 재정 투입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도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입기로 한 겁니다. 이 재작년 8월 발표 당시 없었던 영유아 그 외래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이번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재작년까지 7년 연속 3조 원이 안팎의 흑자를 낸 건보재정,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만약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5년간 총 적자 예상 규모 9조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앞서 이 건보기금 적립금과 관련해 좀 수치를 계산을 했는데 지난해 20조 6천억 원에서 5년 뒤인 2023년 이 4조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10만 9천 원 정도인 직장 가입자 월평균 이 보험료 금액이 3년 뒤 12만 1천 원으로 오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예.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놨는데요. 노인들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외래 정액제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도 이 주택 임대소득은 물론 금융소득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부담을 더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돈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렸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정부가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 규모를 살펴보니까 4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3% 늘었습니다. 이는 이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 2014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4.5% 늘어난 수치인데요. 올해는 기업들의 수출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